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 인수형 20번. 깡통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보증금보다 더 유찰되면은 인수가 발생한다. 자, 선순위 깡통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있죠? 문제 있습니다. 자, 봅니다. 자, 여기 은평구에 구산동에 5617. 여기 있는 세입자가 2억 5,500인데 자기가 이거를 2억 5,300 2차가 되니까 연락 왔어요. 저한테. 어쩌면 됩니까? 그래서 이게 2차면은 사고 싶는 거 하니까 세입자가 사고 싶대요. 금액이 한 3억 한 4,5천 간대. 사실은. 그게 자기가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꼭 사야 된대. 꼭 사야 된대. 자, 그럼 봅니다. 그럼 이게 보는데 쭉 보니까 내가 포트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눈에. 이거 딱 보이죠?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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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입니다. 그래서 무시라 했는데 이게 보니까 금액은 뭐 한 이 정도? 뭐 3억 뭐 이렇게 가는가 봐, 이게. 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다 띄워라 하고 서류를 전부 다 발견, 내가 다 봤습니다. 이거를. 서류를 전부 다 보고 세무서에 교부 청구 들어온 거. 교부 청구 들어온 거. 교부 청구 뭡니까, 이거? 세무서가 교부 청구, 익산 세무서장이 교부 청구, 이걸 봐야 되겠죠? 다 봤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용은 요래. 처음에 이제 내용은 56127. 우리 이제 과거 수료생 중에서 좀 아시는 분이라. 아시는 분인데 이제 연락이 저한테 온 겁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한번 봅니다. 자, 은평구에 구산동이죠. 구산동. 구산동에 전용이 15평인데 세입자가 지금 전세를 2억 5,500 주고 그 전입 확정은 빨라요. 이게 빠릅니다. 날짜가 빨라갖고 이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압류가 들어오고 뒤에 근저당이 생기고 익산 세무서가 또 압류가 들어오고 또 경매가 요거는 이제 우리 세입자가 경매 넣어주고 보증금 반환 소송해서 넣어주고 이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가압류도 그렇지만은 이게 제일 다크호스 제일 문제입니다. 자, 이런 상태. 자, 이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럼 선생님은 그게 2억 5,500인데 지금 2차가 됐을 때, 이래 될 때 꼭 사야 되느냐, 안 사도 되느냐, 이렇게네. 자기는 사고 싶대요. 사고 싶대요. 그럼 사모 좋은데, 예로 내가 전세 돈을 2억 5,500 주는데 세무서가 3억이 빠르다, 그러면 10원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럼 어쩝니까? 2억 8천 원짜리 받아 뭐, 완전 허다 아닙니까? 내가 2억 5천 선순인데, 돈을 주는데, 지가 낙찰 받았어. 받았는데, 그 돈을 상계치라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본게 세무서가 선순위 채권이 한 3억이 돼버려. 그럼 2억 8천 돈을 이어난 게 누구한테 가자니까? 세무서까지 하면 나는 뭐 되는 거야? 2억 5천 죽고 또 2억 8천 내고 5억 3천 되면은 아저씨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에? 아, 이런 경우 생깁니다. 세입자들이 계산 잘해야 돼요. 깡통 전세가 그냥 덜렁덜렁 하는 게 아니고 전세라고 덜렁 갔다가는 막 채권 상계하면 되지. 뭐 내가 2억 8천 받아서 지가 2억 5천 5백이가 2억 5천 5백이니까 2천 5백 더 내고 그만 땡땡 치면 잘 되겠지. 그거는 지 생각이고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봅니다. 이제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자, 잘 보세요. 2억 8천에 지가 낙찰 받고 싶대. 그러면 경매비용 뛰고 지가 냈으니까 자 오지만 뭐 자 뛰고 2억 7천 5백 가지고 누가 가자면 지금 2억 7천 5백 가지고 요거 누가 가자니까 자기가 가져간다 이리 보는 거야 대부분은. 근데 여기서 은평구청 빼피자 뭡니까 지금 정읍세무서 익산세무서 이게 막 청구 들어온 게 있어.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확인해갖고 이 세입자의 전입 확정보다도 빠르면은 낙찰 들어가면 안 돼. 늦으면은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법원에 가라. 가서 요거를 다 전부 다 발급을 해오느라. 또 내가 자료를 받아야 우리 수강생들한테 세무서는 이렇게 청구하더라.
또 여기 넣었으면은 이렇게 계산한다. 네, 알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갔다가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세무서 거를 받았는데 세무서기 여기입니다. 세무서기 여기 보면은 자 익산 세무서 해가지고 익산 세무서에서 뭐 교부청구한테 교부청구 제목이 교부청구 해가지고 별지 목록을 참조해 6,800도라며 6,800 세무서에서 자 그래서 밑에 봅니다. 교부청구서 해갖고 이제 이 익산 세무서 온 거예요. 예? 이게 세무서가 뭐 이긴가 봐요. 아니다. 자 일단 여기 봅시다. 교부청구서 해가지고 요리 보는 방법은요.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122만원. 122만원 해갖고 이거는 재산세. 재산세 해갖고 쭉 갖다 드럽게 안 냈다 그죠? 2017년도부터 몇 년째 안 냈노? 하여튼 지저분하게 안 냈네. 하여튼 재산세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10만원. 자, 그래서 재산세는 내가 막 이자비를 했죠. 구청, 시청 이자비라. 자, 요 분께는 종합부동산세도 밀렸어요. 종합부동산세. 밀렸는데 금액이 이제 이렇게 쭉 해갖고 막 금액이 쭉 막 적어놨는데 총 6,800 해갖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6,800이고 뭐 가상금 붙고 짜고 뭐 교육세 붙고 이래갖고 6,800인데 오른쪽에 요 세 개 당연히 해놨죠.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부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당해세가 지금 10만원 안쪽입니다. 10만원 안쪽. 자 그래서 제가 시청 구청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이자 버려라. 많이 받자 100만원 안쪽이다. 그죠? 그거는 낙찰 반대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자 버려. 세무서 거를 해보니까 안 붙여놨네 내가. 안 붙여놨는데 하여튼 세무서 거는 이렇게 온 것이 이리 보니까 날짜가 느려. 누구보다 세입자의 이 날짜보다 느려. 이 날짜보다 뒤에 법정기일이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문제있다 문제없다 뒤에 있는 거는 문제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선생님보다 빠른 거는 이 재산세 정도 여기 보니까 118만원 하고 요거 정도 요거 한 10만원 하고 당연히 종부세에서 120만원만 앞선 거니까 그것만 감안해서 낙찰을 받자. 근데 큰 문제는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적당하게 원하는 대로 낙찰받으면 되겠다. 그 자기가 이제 2억 8천을 썼어요. 자 그럼 쓰고 세입자가 경매를 하니까 2억 8천을 썼어. 본인이 쓰고 나서 이제 해야 될게 뭡니까? 우리 경매는 채권 상계 되거든. 그럼 2억 8천인데 지가 전체가 2억 5천 5백이 거의 지가 다 받을 겁니다. 다 받으니까 상계 신청서를 일주일 내야 돼. 자 그래서 내가 만들어줬어요. 문건 송달 내게. 자 여기 보면은 당일날에 여기 있네. 공매도대가 있죠. 공매도대가 있는데 낙찰은 됐어요. 낙찰된 날은 내시겠다. 2020년 8월 8일 낙찰되고 요때부터 일주일이네. 이날 이전 내야 돼. 8월 16일 이전에. 자 그래서 문건 송달력 보면은 8월 16일 이전에. 8월 16일 이전에. 자 여기 있네. 채권자 여기 세입자입니다. 강씨가 뭐 낸다고요? 채권 상계 및 차입지급 신고서를 내야 되지. 내야 이거를 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읽어보고 알았다. 원래는 요거 따로 하는데 돈을 먼저 내라. 2억 8천.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받아가라. 이래 되는데 같이 묶었다 하는 이야기는 땡땡하겠다. 땡땡. 그럼 2억 8천이 2억 5천이 한 2,500원 모자라죠. 그것만 이제 주판 낚겠다 말입니다. 2,500이야, 지금 10% 뭐 걸었으니까, 거두고 왔다, 땡땡 하면 되는 거니까, 별일 낼 것도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상계 신청 절차입니다. 자, 공매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자산관리공사는 빨리 요거를 경매처럼 바꿔야 됩니다. 자, 바꿔야 되는데 왜 안 바꾸냐? 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되면은, 내가 침하면은 내보고 바꿔래. 자산관리공사에서. 알았다. 그럼 내가 법무부 장관 바뀌거든. 내가 공매도 빨리 채권 상계 제도를 만들어.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서 9월 21일 되면은 이제 선순위가 별로 없어요. 선순위 개발자가 110만원인가 120만원인가 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요거 10분 냉기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 나와야 돼. 아니다. 2억 8천에서 지가 받을 게 뭡니까? 2억 5천 원이죠. 그럼 한 2,500쯤 되네. 2,500 정도가 내야 되는데 2,500하고 아까 전에 얼마입니까? 선순위 아까 얼마고?
110만 원. 그럼 2,500 플러스 110만 원, 2,610만 원, 20만 원. 막 그 정도 내면 됩니다. 내면 되는데 기존 2,500 들어갔으니까 한 조금만 더 내면 된다. 한 11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세입자의 그날 채권 상계 신청입니다. 이 세입자는 나하고 연계 없이 되느냐? 수강자 연락 왔어요. 우리 이제 아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당해갖고 이렇게 경매를 낙찰받고 해야 되는데, 컨셉트 전화하니까 요거 하고 요 10% 317만 하고 권리 분석 상담도 50만 하고 317만 하고 360만 원인데 또 교통비 실비가 30만 하고 390만 원 정도 주면은 누가 해주겠대. 그 원장님 우지합니까 하기는 아, 그럼 우리 수강만 한번 내가 해줄게. 내가 수강만 한번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럼 단기반 수강했죠. 일단 단기반을 수강했죠. 수강 듣고 있습니다. 그럼 지 조건 해주고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업체에 그 서울에 뭐 몇 개 갖고 39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60만 원 꼬이 가지고 60만 원 단기반 수강하고 또 마음에 들면 이제 지금 또 이제 장기반으로 막 바꿔가겠죠. 그래도 250인데 다 해봤자 뭐 해봤자 총 터뜨려 250인데 390 정도 훨씬 낫지. 1년 듣고 공짜 듣고 수강 듣고 하는 게 낫죠. 자, 그래서 내가 서류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때에 채권 상계 서류를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채권 상계 서류가 자,